가장 저희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게 이제 전력, 에너지 비용하고 열 성능인데요. 2023년 8월하고 올해 5월에 국립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신대혁 교수께 의뢰를 해서 성능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단위 면적 환산 전력량이 이제 습식은 한 240W. 워낙 그 재료 자체가 열 전달이 잘 안 되는 재료다 보니까 이게 많이 들어갔고요. 저희는 한 133W 정도로 습식보다는 한참 에너지가 절감된다고 볼 수 있고요. 추결하고 에너지 비용이 중요한데 추결은 건식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이제 건식도 나오는데 전기를 끄면 금방 차가워지고 다시 끄면 또 금방 따뜻해지면서 소재가 열을 머금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습식은 또 그 추결이 굉장히 좋습니다. 난방을 딱 꺼도 어쩔 때는 뭐 하루 이틀 따뜻하게 갈 수가 있죠. 근데 저희는 거기에 또 중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18도에서 30도로 조달을 시키는데 습식은 206분, 저희는 103분으로 거의 반 정도 시간 만에 도달을 했고요. 열량도 저희께 이제 14 정도로 좀 적게 나왔고, 그다음에 온수 공급을 중단을 했을 때 25도로 다시 떨어질 때 습식은 한 700분이 나왔는데 우리는 100분 정도로 이제, 그래서 이제 습식에 비해서 40%의 그 에너지 비용이 좀 절감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바닥난방에서 쾌적 성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훈훈함을 느끼는 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식의 바닥은 좀 저기 29도로 좀 높고 벽체하고 천장은 호야가 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제실자, 생활인이 그 호야 온도를 좀 더 훈훈하게 느낄 수 있다 하고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SH공사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SH공사가 이런 식으로 바닥난방 보수를 합니다. 임대 아파트니까 이 바닥난방이 이제 겨울에 고장이 나면 입주자들을 이제 임시 집으로 이사를 시키고요. 한 2주에서 3주. 나 이걸 다 이렇게 깨내면은 이렇게 콩자갈이 나와요. 거기다 다시 깔아서 다시 몰탈 시공을 하고 다시 이주를 하는데 한 2, 3주 걸리고 그 대기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22년 3월에 그럼 우리 거로 하면 어떻게 했냐 해가지고 이제 저희 거를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거는 이제 작업자 3명이서 하루에 한 20평 하니까 이제 하루 만에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비교 검토한 결과가 이제 공사 기간이 이제 단축되고요. 왜냐하면 습식은 기존 바닥도 철거해야 되고 또 시멘트 또 양생하는데 또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약 한 12일 정도 소요가 됐는데 저희는 2일 만에 마감까지 2일 만에 해서 약 한 10일 정도 공기를 절감했고요. 공사비는 습식은 이제 이 기존 구조물 깨기가 들어가고 폐기물 처리비 등이 들어가서 약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이 장판 위에다가 그냥 할 수도 있고 저 부분은 기존 구조물을 깨지지 않고 장판만 뜯어내고 했는데 한 37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1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절감이 돼서 결국 SH공사건 LH공사건 임대아파트 관리하는데 입주자들한테도 좀 편의를 주고, 왜냐하면 입주자들이 막 이사 가고 하는 그 불편함, 또 소음, 기존 구조물 깰 때 아파트 소음이 엄청나잖아요. 소음 예방 이런 걸 했을 때는 저희 거를 쓰는 게 훨씬 좋다고 전반적인 평가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그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걸 뭐 그냥 함부로 확 쓰기보다는 좀 이제 신기술 제안을 해서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뭐 궁금하셨던 사항이 있으면 잠깐 질문을 통해서 상세한 답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단열재 깎는다고 하셨잖아요, 아래요. 저희 엄마네 집 같은 경우에는 옛날 건물이라서 마루인데 밑에는 지하예요. 그러면 네. 거기도 깔아줘야 돼요? 예, 그 까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서 산기가 올라오니까 깔고 안 깔고의 차이가 1, 2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냥 사는 아파트일 경우에는 안 깔고 해도 돼요? 아니, 거기는 안 까는 게 좋아요. 장판 위에다가 이게 저희가 많이 설치하는데 그거는 장판이 단열재 역할을 하고요. 장판을 드러내고 시멘트에다가 이제 이걸 까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단열재 까는 게 좋습니다. 강마루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요. 그런 경우에는 철거를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2.6cm 하고 뭐 그 위에 또 까는 추가 마감재 뭐 3mm에서 한 3cm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만 고려를 해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강마루나 장판이 깔렸을 때 그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거를 수평으로 맞춰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수평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이렇게 나면 무조건 맞춰줘야 되고 뭐 한 1mm 미만 이러면은 그럴 때는 이제 피스로 조여줘서 이렇게 맞춰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
바닥 말고 침대 위에도 올리는 거예요? 아, 예, 예. 저희 찜질 배드라고 침대 위에 올리는 게 있는데 저는 돌침대 쓰는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돌침대는 전기로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파 나오고요. 전기로 그 돌을 가열시켜서 이제 하는 거고 저희 거는 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닥만 단단하다면 그 위에 이거 올려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만약 그러면 절대가 아니고 네. 방 하나만 할 때도 그걸로 이렇게 그렇죠. 상관없죠. 네, 원룸형이라고 저희가 셀프 그것도 있거든요. 5평, 6평, 뭐 4평 그거를 해가지고 직접 셀프로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만약에 별도를 작게 할 경우에는 별도로 그냥 보일러 작은 걸 설치. 예, 아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일러 용량과 이제 이 바닥 난방의 면적의 관계가 보일러 1kg가 2평을 커버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방이 뭐 4평이다 그러면 2kW 전기 보일러를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뭐 전기세가 우리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이걸 해서 전기세가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전기라는 게 이제 물통에 물을 끓여서 그걸 모터로 순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끓이는 히터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서 전기를 제일 많이 먹고요. 끓인 물을 이제 적정 온도 70도나 80도로 계속 유지하면서 순환시키는 펌프가 거기 있어요. 그거기 때문에 그거는 후야에서 전기세가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어떤 건식난방이라도 다 똑같다. 물을 끓여서 순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엑셀 파이프 연결이 꼭 전기 순환 그 보일러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스 보일러도 되고 그다음에 뭐 유리 보일러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호환이 되니까 저건 꼭 전기 보일러로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은 없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먼저 개선이 나오신다고 하는데 나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옵니다. 이걸 개발해서 한 20여 가지 시험을 했는데 나돈은 전혀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 마크 받았습니다. 환경부 친환경 마크하고 HB 요걸 받으려면 이제 그런 오염물질 시험을 다 해서 그게 안 나온 업체만 좀 마크를 줍니다. 돌침대나 흙침대보다 얘가 더 좋은 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왜냐하면 돌침대는 결국 돌을 뜨겁게 해서 이제 뜨끈뜨끈하게 자는 거고 흙침대는 이제 그 황토 이런 걸 하는데 뭘로 그거를 뜨겁게 할 거냐 했을 때 그것도 결국 전기선이면 전기는 전자파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옛날에 전기장판에서 자면은 막 좀 뒷골도 좀 땡기고 하듯이 그리고 돌침대나 흙은 이 복사열이 이거보다 조금 약해요. 근데 비싸잖아요, 또.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 네. 돌침대는 한 200만 원 되는데, 이거는 뭐, 그 정도 하면 한 50만 원? 그리고 이거는 또 가볍고, 뭐, 이제 운반도 쉽고, 돌침대는 그 운반하려면은 굉장히 어렵죠. 이거 자재를 산다라면 그 인터넷 구매인 거예요? 아니면 지점이 뭐? 우리 저 군산 공장 그 대표 전화번호가 1588-976이라고요. 아, 1577입니다. 1577-976. 뭐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는데 전화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네, 우리 이종택 전무님이신데 감사의 박수 한 번만. 네, 고맙습니다.